믿는다. 한 번 더. 자, KT 강제 아론으로 시작하자. 이 레인저의 이기게. 자, 서포터 역시 무빙은 서포터야. 바로 가자 이거. 오, 나쁘지 않네요. 오, 실명 좋다. 오, 초반 출발 나이스구요. 발리스타 4성이 나와버렸고. 자, 이러면은 이거 올려도 괜찮습니다. 올리고요. 발림 안 나오면 되니까요. 그렇지. 자, 5성 가죠. 5성 안 갈 이유 없죠. 5성 바로 오고. 오르카. 자, 5성 하나 추가. 찰스가 5성 오르카보다 방어력이 높네. 찰스 개오피구요. 자, 나쁘지 않죠 초반. 일단 로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포터 두개, 그 다음에 딜러도 있고. 뭔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하자. 3 2 하나 제발. 와, 역시 불안한 감정은 틀리지 않아. 와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. 자, 이거 올려도 됩니다. 지금 올리는 게 좋아요. 하영, 하영 로지는 1티어입니다. 얘네 둘이 올리고요. 자, 이제 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. 자, 스파이크랑 아일린이랑 합칠 거거든요. 자, 스파이크 아일린 갈 건데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고요. 수비적인 애 나오면 안 됩니다. 3, 2, 1. 제발! 아, 야, 이거 5성, 6성 하나 나왔죠? 가야죠? 강 나왔으면 바로 가야지. 어? 강 나왔잖아, 바로 가야 돼. 이거 둘 다 솔직히 지금 마음에 안 들어. 자, 6성 가자, 6성. 6성 오르카, 멜키르, 제발! 오! 됐다. 자, 나쁘지 않아. 진짜 나빼드. 아니다, 이거는 좋아. 굿이야, 굿. 5성 한 개네. 이거 5성 가야 돼요. 이거 5성 안 하면 13원입니다. 3, 2, 1. 로지만 나오면 돼. 제발! 나이스. 됐어. 자, 콜트랑 스피나 추가. 이 레인저 살짝 만족합니다 지금. 자, 라드그리드만 이제 서포터로 바꿔주면은 3서포트에 2딜러. 오늘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. 이거 해볼만 합니다. 갈게요. 이거 해볼만 해. 최고죠. 간다. 육성 합성. 와, 와, 나이스. 됐다. 자, 10스테이지 갑니다. 일단 비담을 만들었어요. 레전드. 자, 콜트로 선타 잡고 약간 비단 평타로 딱딱 치면서 다 터트리는 그런 느낌. 지금 일단 서포터가 이 서포터라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. 야, 속공까지 좋았고. 와, 비담 간다 씨. 간다 이 대가리. 와, 오씨. 아, 비담 뽕만 노져버리네. 마무리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반격을 안 맞으면 스킬 못 쓰죠. 자, 비담 보여줘. 한 번 더. 대가리. 아니, 난 비담이 평타 치는 타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. 나만 그런가? 거의 태호 스킬 쓰는 급임. 와, 이게 죽는다고? 꿀탱이 없네. 하지만 부활하면은 네, 평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겼죠 거의. 실명까지 걸었으니까 지금 이 공격에 반격도 못 칩니다. 좋아, 오케이. 자, 팔람수 팔고 비단 각성 간다. 공격 7700 레전드 평타에. 야, 이거 상대 오소즈 아니죠. 그럼 반사 안되기 때문에 대가리 깰 수 있습니다. 바로고. 와, 콜트 실명 걸려서 선타 못 쳤고요. 하지만 비담이, 와, 씨! 이야, 좋아. 콜트 평타 칠 때 됐고, 됐고, 스킬까지. 오케이. 아, 좋네. 자, 델론즈 팔고, 콜트 각성 갈게요. 각성할 수 있을 때, 각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생각할 게 많다니까. 비단 부활 결정 받아야 돼요. 안 받으면은 얘는 속공이 좀 낮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. 와, 씨, 콜트 미쳤다. 평평 스킬평으로 마무리 레전드. 자, 16스테이지 출발합니다.
일단 부활 결정을 뒤쪽으로 받으려고 앞쪽에 라드를 빼고 해피 넣은 모습. 와 상대 반격을 안 치니 어떻게. 와 이거 주... 믿는다. 한 번 더. 자 게임 터졌죠? 이게 미담이지. 그리고 부활 결정도 있으니까 안정적이야. 막말로 죽어도 17스테이지. 자 해피 빼고 소교 추가. 반격 맞으면 이득. 평평 스킬. 자 콜트할 거 다 했고요. 죽어도 됩니다. 아 죽어도 돼. 죽지도 않아. 오. 오. 하지만 상대는 스킬이 없습니다. 비담 택을 일단 먼저 치고. 자 요거 봤고요. 비담 평평 끝. 자 왔습니다. 드디어 18스테이지 라니아 잡을 수 있을까요? 빙결 변수가 좀 있습니다. 아 가보죠 제발. 자 콜트 비담 믿습니다. 자 라니아 때리면 안돼. 아 라니아 때리면 게이지 빨리 차서. 자 무서운데요. 일단 스킬 무효를 한번 막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개사기긴 한데 이대. 아 그러고 보니까 스킬 무효가 있구나 우리. 생각도 못했네. 이야 체력 거의 다 깎았어 씨. 스킬 무효와 이치롱 레전드. 콜트 가자. 아이 비담 가자. 와 렉이 걸리네. 와 렉 왜 이렇게 심하게 걸려. 자 이거 그냥 합니다. 네 바꿨다가 떡 나가면. 자 19스테이지 오수호자 만납니다. 이길 수 있을까요? 가보죠. 반사가 많이 돼서 와 쉽지가 않습니다. 자 살았고요. 자 죽었는데 일어나서 또 평타 칠 수 있긴 해. 자 못 쳤고요. 또 평타 칩니다. 아 이거밖에 못 쳤네. 큰일 났네. 오, 왜 이렇게 단단하냐. 아 너무 단단하네. 일단 화상으로 캐리 가야돼 이러면은. 화상 캐리밖에 없어. 화상 슈퍼 캐리밖에 없다 이거. 아 위기다. 상대 평타 타이밍 계속 제발. 나이스 하나 더 화상 번짐 던졌어. 어 잠깐만 여기서 이거 괜히 이렇게 설치다가 반사 맞고 뒤지는데. 저 근데 저거 맞고 살 수 있나? 이야 레전드 이거 이겼어. 와 자 가죠. 20스테이지 왔습니다. 5전사 바로고 믿습니다. 이번에도 반격 맞아. 나이스 평평 스킬평 기대해보자. 상대 가오 부활도 할 수 있다는 얘기. 좋아요 스킬평까지. 와 나이스 2인분 했다. 콜트 할 거 다 했어. 비담 한 번 더. 살았죠? 야 21 플라툰 지금 뭐 바꿀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. 그냥 때려잡아야 됩니다. 와 이 뭐야 이 뭔데. 자 제 평타 뭐냐. 계약하구나. 오 야 근데 우리 레인저 피가 너무 작네. 일단 수비대 레벨 올렸긴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수비대 올리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. 자 불기둥 갈겨가지고 최대한. 와 내 뒷줄에 부활 결정이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다. 진짜 개든든해. 얘는 약하네. 아 오케이 와우 뭐야. 자 22스테이지 상대 각성 태오 각성 항우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화 스킬 일단은 실명으로 최대한 했고요. 통감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요. 거기다 앞줄 배치네. 아 가보죠. 가자. 자 항우 반격 맞으면 조심해야 돼요. 이거 반격 맞고 와 살았어. 살았으면 됐다. 왜 스킬 가능하기 때문에 1인분 했죠. 이거 진짜 1인분 했어 이제. 나이스 1인분 끝. 항우 일단 잡았고 태우 일단 빠졌어. 일단 실명 걸고. 자 실명이 뒤로 들어가긴 했는데 뭐
크게 의미 없고요. 야 살았어 비담. 와 비담 한 대 살았어 이러면은. 아 까비. 오 살았어. 야 산 거 중요해. 산 거 진짜 중요해. 아 까비. 야 이거 존나 아슬아슬 미치겠네. 자 실명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거. 지금 콜트 캐리가 일단 반격. 자 오히려 맞는 게 이득이고요. 자 일단은 실명 쓰고요. 와 태우 실명 드디어 걸렸네. 아까 안 걸려가지고 와 죽은 거 너무 아까운데. 아 1턴 남았네. 야 안녕.